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후임자도 대통령께 혹시 추천하셨습니까? 혹시 대통령과 거취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저 영상이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법무장관직을 던진 10월 14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때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이 어떻게 왔죠? 침묵. 근데 김민지 기자 어제 급기야 뭐 입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글을 쓴 건데요. 글을 쓴 거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추가 기소되니까 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선긋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인은 문제가 있지만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이 드시죠? 예.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 장관의 주장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범죄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타부터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내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건데요. 밑에 빨간색 박스, 정경심 혐의에 대해 선긋기 나선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아니냐 이런 건데요. 자, 김 교수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왜냐하면 정치적 중심의 한 복판이 있었으니까. 물론 유명하다는 건 악명이 높은 건지 뭐 명성이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진짜 20몇일 만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저렇게 SNS에 28일 만에 SNS에 올릴 거라면 저는 저런 내용을 쓰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어렵다. 부인이 이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15개 혐의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형이 나올지도 모르는 재판에 지금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돼 있는데 28일 만에 올린 첫 SNS가 내용을 보면 뭐 뒤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뭐 억울하다. 참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전문적 감각이 하나라도 1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첫 문장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아내하고 자기하고 분리해서 아내 사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 다칠 것이고 저도 이제는 뭐 조사를 받을 거지만 저도 모르는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끝까지 오롯이 가겠다. 아니 세상에 이미 검찰이 6하원 측에 따라서 79페이지에 걸쳐서 공소장. 지금 정경심 교수나 그 조국 전 장관 가족들 수사하는 과정들 우리 국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실중계하듯이 받지 않습니까? 소환 과정, 수사 과정, 구속 과정, 재판 과정 얼마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과정이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파고 파서 명백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검찰 공소장 79페이지 쓴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 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파렴치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28말에 한 번 쓴 SNS에 자기 스스로가 정말 명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송구스럽다. 내 이런 아내의 책임까지 내가 지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내의 재판 시작될 텐데 유무죄 다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위에 일을 합니까? 아하.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 부도덕함을 넘어서 도덕적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무의식. 정무적 무감각이라고 할까요?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수석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라는 뭔가 사과성의 멘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만큼의 요 사과성의 멘트는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알려드리면서 박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스크린에 나왔던 고문장의 첫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예. 보시죠. 고문장이 첫 문장이고, 거기에 이어서, 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소개하신, 예. 국민께 송구하고, 국정연회에 부담을 준 것도 죄송하다. 이 문장이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사과의 표현이나, 또, 어쨌든 국민들한테,
도의상 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어허. 글이 뜨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 이제 이 글을 읽었는데 아마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또 본인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스스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착잡함 소외를 표현을 한 거고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또한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있죠. 그래서 예. 그 지지 응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외를 피력한 거라고 보고 이제 본인이 곧 소환이 될 텐데 예.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억나지 않는 바로 그 다음 거를 예, 할 거예요. 모르는 일로 인해서 예.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예.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기본 입장은 여기서 표명이 된 겁니다. 여전히 나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모르고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다. 예.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도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검찰은 그 입장을 말하자면 깨기 위해서 최대한 조국 장관이 알았거나 혹은 했거나 혹은 뭐 기억하고 있거나 이걸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박 의원님이 마침 또 그 포인트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김민지 기자 바로 이어서 이 부분 짚어보죠.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어제 SNS 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명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각종 혐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저 긴 문장을 요약하자면 조정관 장관 마음속에는 국민 여러분,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뭐 여러 가지 뭐 혐의가 거론되고 있으나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일단 제가 곤욕은 치를지는 모르겠지만요.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전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 의원님 한 말씀 주세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요. 여기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됐는데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이 챙기기 위해서 물러남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혐의가 나오더라도 나는 몰랐든지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전 법무장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했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엄청난 정무적 감각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예. 것이 이 조국 장관 집안에서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 가장으로서 몰랐을 수 없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조국 장관의 어떤 예. 조사 과정에서 돌아설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에 모여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응원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됐는데 이들이 나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못하게 지금 끌어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그 사과의 몇 마디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덕한 소치입니다 정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이제 어떤 그 조사를 받든 간에 혐의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혐의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알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못한 것이니 내 지지자들은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정경심 씨의 혐의가 이렇게 나와도 여전히 손편지 쓰고 또 모 소설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지영 작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예. 정치적 분위기를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애둘러 조국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한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네. 좀 김민지 기자가 갖고 좀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공소장이 79페이지? 네. 그러면 그 79페이지 공소장 중에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장관 이름이 몇 번 나와요? 11번이 나옵니다. 11번 나옵니까? 네, 11번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요. 공범으로 적히진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적시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검찰의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지금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만약에 공소장을 통해서 각종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았다. 검찰이 그냥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패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국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름은 11번 들어가는데 공범은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범으로 적시하면 조 전 장관이 아 그래? 검찰이 나를 이거 존경심하고 내부인하고 공범으로 보고 있어. 내가 여기서 전략을 좀 짜야 되겠네. 미리 작전을 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못하게끔 이름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마지막 그 겨냥한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연구실 압수수색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의회 소득을 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게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파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 하나지만 계좌 추적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11번이나 이름이 나오지만 공범으로 묘사하지 않은 것은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그리고 소환하면 결국 기소를 분명히 할 건데 그리고 기소 후에 구속 여부를 뭐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마지막 칼끝을 숨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조국 전 장관을 부른다 하면은 움직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아까 뭐 SNS 에서 기억나지 않는 일로 모르는 일로 뭐 곤욕을 치를 거라고 했습니다만 기억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확인되는 몇 가지 자료들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소환해서 추궁을 할 것이고 그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위조뿐만 아니라 뭐 증거인멸 교사와 공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남아 있는 블랭크 그거 아닙니까? 뇌물수수 혐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그 정경심 교수의 저런 굉장히 파렴치한 수차례 차명 주식계좌와 관련돼서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련된 게 있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파헤칠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부분은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